지주 앞바다 시간표 탔습니다. 시간표. 4도? 4도? 자, 배를 한번 돌리면 그 말고 두번 돌리고 이제 양성입니다. 빼는 겁니다. 4도 애도 사이로 왔는데 채비 없어가지고 아침에 만든 겁니다. 가지고 온 게 경심 16호밖에 없네요. 낚시점 둘러보니까 나일 7호밖에 없다고 하고 그래서 10호를 원했는데 에이 어차피 하단 낚시 그냥 있는 걸로 해서 타봤습니다. 애들이랑 애엄마는 저기 하고 있어요. 그게 뭐지? 스킨스쿠버? 저 자식은 스킨스쿠버 하는 데 갔고 저는 이쪽으로 가도 된다고 유노하셔서 집사람이 시간표를 타게 됐습니다. 3시부터 7시인가? 7시 반인가? 그때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3000포인트 타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미주 앞바다까지 여기 바로 앞에 5분 거리가 포인트니까 뭐
아이고 이런. 큰일 났다. 아 이런. 어? 아나참나 이런. 그래도 문어는 걸려있네. 문어와 맞바꾼. 이야 이거. 아 낚시 여기 어딨습니까? 예 선생님 렌탈 없어요? 네. 아 낚시 여기 없어요. 예예. 예. 요 보면. 예예. 여기 보면 낚시대가 있습니다. 예예예. 예. 어쩔 수 없죠. 나일론 원줄인데 한번 해보죠. 어? 아 참 진짜 오늘 뭐 일진 사납습니다 진짜. 아이고 오늘 다 버리는 거예요. 날라가고 자, 와 이건 농어대 같은데? 자 나일론 원줄 나일론 한 8호 정도 돼 보입니다. 미조리에도 낚시 전용선이 있구나. 아, 선생님 포인트 탐색도 좋으시고. 낚싯대 부러지는 거예요. 뭐. 낚싯대 부러지는 걸로 분위기 뭐 다운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. 스피닝이 다루긴 더 쉽죠. 다만 좀 길어서 그렇지. 포인트 좋네. 자, 902대. 902면 농어대죠? 자, 나일론 원줄이라서 제가 좀 감이 합니다. 액션 좋고 다 좋은데 길어가지고. 많이 잡으셨어요 선생님?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아, 두 마리 잡으셨어? 자, 배 방향을 좀 틀으시네요. 배 방향을 틀으시면 거시기합니다. 우산모자 날라가고 낚싯대 부러지고
스펙터클하네 진짜. 긴 낚싯대에 연신들까지 있어서 그래도 감은 느껴지는 중이에요. 야, 연신들 있어봐요. 개인장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. 이거 뭐 고가든 저가든 간에 제 손에 익었던 녀석을 낚싯대도 많이 가져왔는데 4시간이라고 4시간 반이라고 좀 우습게 알고 여하튼 제 손에 안 익는 거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 끈적끈적한 문어는 빡대가 참 좋은데 끈적끈적한 느낌을 알아차리기가 더군다나 저핸이고 조인볼트를 풀러서 핸들을 바꿔보려고 했더니 소금 부식인지 핸들이 빠지지가 않네요. 그래서 그냥 좌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섬치기 하십니다. 섬치기 하시는데 와 힘드신가요? 여기 포인트 밀걸음이 심하다예. 방생하고 두 마리 잡았네요. 예, 두 마리는 그래도 면 방생 사이즈라서 좀 괜찮습니다. 어제 행도마을에서 바람 터지면서 비가 좀 흩날렸는데 그때 수평면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만 한 세 마리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. 뭐 4시간 시간 빼니까
뭐 조관은 꽝이라도 만족을 했었을 텐데 그래도 두 마리라도 건졌으니까 다행입니다. 그리고 이 낚싯대는 자, 뭐 우산 보자도 잊어버리고 뭐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거죠. 자, 수고하셨습니다.